자,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향수 A에 대해서. 여기서 0까지. 하이퍼볼릭 사인 X와 일대 A에서 0까지 탄젠트 하이퍼볼릭 X를 적분하라. 이런 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하이퍼블릭, 이거는 탄젠트 적분하고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x 0까지 변형하니까 이거는 이거 뭐라 변형이 되냐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 그래 하이퍼블릭 사인 x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분모를 미분한 모양이 지금 분자에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지금 미분한 모양이 분자에 그대로 나 있으니까 ln 분모 하이퍼블릭 코사인 x 0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ln 코사인 하이퍼블릭 x 마이너스 ln 코사인 하이퍼블릭 0. 근데 코사인 하이퍼블릭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ln을 적으니까 ln 코사인 a 되죠. 근데 여기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구해주는 게 하이퍼블릭 사인 적분 있잖아요. 하이퍼블릭 사인 적분이 코사인 적분이니까 결국에는 따라서 근데 이건 1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사인이니까 3 이런 상이네. 이런 3으로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K가 적분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구간에서 이거 일대 AK 마이너스 2 1 플러스 탄젠트 적으면 이거 공식이 있었죠. 루트 시칸트의 제곱 X. 이건 전 대조 시칸트 X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지금 0에서 1까지 4분의 까지잖아. 예각이잖아. 예각 예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항상 뭐 되냐, 양수. 양수니까 그냥 양수 그대로 되면 돼요. x가 0부터 4번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각에 대한 삼각함수니까 항상 양수니까 절대치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적분하면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시칸트 적분은 지금 ln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여기다 이제 0에서 1까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걸 대입하면 되잖아요. 0 하면은 ln 0 ln 시컨트 45도는 루트 2 플러스 1 0 이거네. 근데 이거를 2k 승에 마이너스 루트 1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K 단위에 대입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2. 1이네. 아, 1.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인데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곱하기 gx. gx를 구하라는데, 근데 이게 주어진 조건이 fx가 연속함수 g'x는 fx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때 적분하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FX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G 프라임 X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요. XX가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절대분이면은 이거 적분하려 보니까 GX를 미분하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GX를 미분한 게 거니까 결국에는 GX 전체를 T라고 배웁시다. 그럼 결국에는 T? 이게 A거든요. GP. 그래서 결국에는 T를 적분하면은 1분의 T해지고 GB, GA 2분의 1에다가 GB의 제곱, GA의 제곱.